미국의 20X5 여러분들께 핵심 코어를 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PGA 클래스의 이병옥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롱퍼팅 거리 맞추는 공식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뭐 쇼퍼팅은 이 눈짐작이라든지 어떻게든 넣으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데 롱퍼팅을 시도할 때는 아, 이 도대체 거리를 어떻게 맞춰야 되나. 프로 선수들은 이 눈으로 평소에 연습을 해서 어느 정도 치면 간다는데 나는 왜 눈으로 봐도 들어가지도 않나, 붙지도 않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.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공식을 드립니다. 일명 369 법칙입니다. 369에서 369 이 숫자의 의미는요, 여러분들의 발걸음 수를 얘기합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바닥에 홀 기준으로 해서 세 걸음의 공 하나, 여섯 걸음의 공 하나, 아홉 걸음의 지금 공 하나를 놔뒀어요. 세 걸음일 때는 백스윙이 10cm입니다. 10cm면 한 요 정도 돼요. 10cm. 여섯 걸음일 때는 20cm. 아홉 걸음일 때는 30cm. 그 뭐 열두 걸음일 때는 40cm.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됩니다. 그러면 저한테 이 10cm는 요 정도인데요. 여기서 정확히 10에서 딱 끊을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뒤로 나가는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여러분들의 10cm이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. 저는 요 정도지만 약간은 더 갈 거예요. 자, 거리가 지금 홀 근처로 갔고요. 그 다음 제가 이제 여섯 걸음 쪽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. 세 걸음에 10cm면 아주 쉽죠. 여섯 걸음이면 곱하기 2. 20cm입니다. 저한테는 한 요 정도 되는 거리. 이 공에서 보면 한 요 정도 되는 이 거리가 저한테는 20cm입니다. 정확히 20cm를 뺄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이 20 정도만 간다라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. 제가 한번 스트로크 해보겠습니다. 여기가 20cm입니다. 어우, 들어갔네요. 뭐 운이 좋았지만 어쨌건 거리는 맞았어요. 자, 이번에 세 번째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. 네, 지금은 이제 아홉 걸음 쪽에 와 있어요. 아홉 걸음. 아홉 걸음은 세 걸음일 때 10cm, 여섯 걸음일 때 20cm, 아홉 걸음이면 당연히 30cm겠죠? 네, 저한테 30cm는 한 요 정도 되고요. 이 지금 공 뒤에서의 30cm는 한 요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 홀에다가 집어넣기 위한 게 아니라, 여러분 롱퍼팅은요, 절대로 집어넣기 위해서 스트로크를 하면요, 일관된 스트로크를 할 수가 없습니다. 항상 나는 홀과 소통을 하겠다. 내가 너한테 공을 최대한 부드럽게 던져주겠다라는 느낌을 해야 됩니다. 제가 한번 스트로크를 해보겠습니다. 네, 거리 잘 맞았는데요. 이런 식으로 세 걸음일 때는 10cm, 여섯 걸음일 때는 20cm, 아홉 걸음일 때는 30cm. 이 369 법칙을 응용을 하시고요. 여러분들께서 또 빠른 그린 네, 가셔서 플레이하실 때가 있잖아요. 그러면 한번 처음에 연습그린 가셔서 세 걸음을 평소에 이렇게 걷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여러분들의 걸음대로 하나, 둘, 셋 해서 그 걸음을 측정을 한 다음에 10cm를 해봤을 때 너무 빠른 그린이어서 더 지나가면 그럴 때는 4, 8, 12, 10cm, 그러니까 10cm당 네 걸음이다 라는 공식을 가지고 플레이를 응용을 해서 하시게 되면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만 하시면 스코어 정말 줄이기 쉽습니다.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.